8장하고 있습니다. 유로성교사 이경신 메아리 인사드립니다. 18장 16절 말씀부터입니다. 계속해서 새 번역으로 하고 그리고 NIV로 봉독합니다. 16절 말씀. 이것은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그때 당신들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First, this is what you asked of the Lord your God at Horeb on the day of the assembly when you said, Let us not hear the voice of the Lord our God, nor see this great fire anymore, or we will die. 그래서 그 호렙산에서 큰 불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에게 들려주시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것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런 장엄한 그런 목소리 참 아주 대단한 목소리일 것 같은데 그 목소리를 그 이후로는 다시는 우리에게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7절 그때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The Lord said to me, What they say is good.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I will raise up for them a prophet like you from among their brothers. I will put my words in his mouth, and he will tell them everything I command him. 참으로 이렇게 그한 사람에게는 put my words in his mouth 하나님의 그 말을 그 예언자의 그 입술에 담아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예언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참 말을 못합니다. 어눌하고 말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아달라고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말주변도 너무 없고 그리고 제가 영어 읽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오직 그것만 달란트를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영어를 뭐썩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들리는 것도 조금 조금씩 많이 들리고 하지만 이렇게 발음상에서 발음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달란트로 이렇게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입술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여 달라고 제가 내 개인적으로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으려고 합니다. 19절 말씀,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If anyone does not listen to my words that the prophet speaks in my name, I myself will call him to account. 그래서 그내 말을 또그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사람에게는 예언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그 말씀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술에 담아줄 것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큰 벌을 받게 됩니다. 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정말 큰 위험이 그에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큰 벌을 내리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에 참 큰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20절,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By the prophet who presumes to speak in my name anything I have not commanded him to say, or a prophet who speaks in the name of other gods must be put to death. 아주 이그 예언자 함부로 자기의 입술을 말해서도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입술에 담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입에 담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담당할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만을 입에 담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저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입에 담게 하여 달라고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입에 담는 자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은 것을 함부로 말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입에 담는, 하나님의 귀한 예언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단한 사람, 그 사람만이 오직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정말 우리에게 참 귀한 사실들을, 진리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